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의 컨텐츠! 오늘의 컨텐츠! 되게 서두없이 하네요? 오늘 이것저것 재료 준비했는데요. 사실 네. 원래 처음에는 다이어트 요리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재료를 사다 보니까 겁나 신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룰렛을 돌려갖고 랜덤 재료로 요리를 만들면 되게 재밌겠다. 아 근데 짜증나는 게 아니 야채가 너무 많아. 아티시나. 아니 이거 다 먹는 거 아니야. 아티시나. 아 개소리하고 있어. 담영아 나 지금 좀 충격적인 걸 하나 봤는데 담영아 여기 오리 발이 있어. 아 싫어. 잠깐만 나 닭발도 못 먹는데 오리 발을 어떻게 먹어? 닭 그럼 네가 룰렛 안 하면 돼. 명태 고니도 하나 준비. 명태 고니가 뭐예요? 명태 정자. 예? 어? 소희랑 고소할 거예요. 어?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담양이를 요리 재료로 쓰면 안 되냐? 그러니까 나를 요리 재료로 어떻게 쓰게? 여기 기름 튀기면 되겠다. 눈요기거리로 쓰기 좋죠. 아 더러워! What the fuck? 지금부터 저희가 30분까지 딱 하겠습니다. 30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하나씩 늘리는 거예요. 네. 아, 나 진짜 미쳐버리겠네. 어떡하지? 내가 싫어하는 야채가 너무 많아. 쑥갓. 이 더덕이랑 연근. 나 이거 두 개 나 진짜 싫어. 연근. 내가 볼 때 저 이거 먹으면은 저 뱉어요. 나 브로콜리도 싫어. 잠깐만. 저녁식이. 우리 다 싫어. 저녁식이. 오라지랑 그래. 도라지랑 다 싫어. 너 왜 이렇게 많아? 너가 저거 싫어한다 엄청 많이 브로콜리. 곤약 싫어. 배추가 싫어. 팽이버섯 싫어. 뭔가 어떻게 이렇게 알아서 한 나오는 건 재미가 없잖아. 팽이버섯 25개씩 감사합니다. 와! 누군지 알 것 같아. 우리 방송이야. 중요하지만 아니 싫어하는 분이야. 아니 그런 게 안 좋아. 좋아하실 거야. 아니야 싫어 나는. 제가 검열했어요. 끝났어요. 일단 이제 때 영어 치면 어떻게? 이제 끝났고요. 도전하고 눌러야 돼요. 도전 안 하고 하면은 저거예요. 도전. 숟갓. 와! 나쁘지 않아. 아니야. 이거는 익히면은 맛이 별로 안 나. 야. 아, 난 숟갓이야. 이게 향이 얼마나 강한지. 아니, 이거 안 심어도 돼. 삼킬 수 있어 그냥. 그럼 오리발도 안 씻고 삼켜 이 자식아. 그 결뼈가 있잖아요. 사실 뒤져 언니. 어? 도전. 더덕이네. 이거 왜 더덕이 걸리지? 이리 와. 눈 딱 감고 삼키면 돼. 나한테. 아, 맞다. 숟갓 개 지랄해놓고 뭐 더덕. 너네 더덕. 아 진짜 협타 한 번만 해줘. 협타 한 번만 해줘. 그 너네가 싫어하는 거 나왔을 때 까만 건 하나 하고 한 번 더 돌릴래? 만약에 아, 네. 차돌 나왔어. 네. 시청자분들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럼 이거 취소시키고 다시 돌리면 돼. 오케이. 콜. 오케이. 뭐 포기할래요? 더덕. 더덕 한 번 더 뽑아봐. 한 번 안 멈춰. 더덕이. 이런 씨! 나 간다. 빨리. 근데 언니 맛있는 거 먹자 그랬잖아 나한테. 맛있는 건 맞아. 나한테 맛있는 거. 왜 사운드 분리 안 돼? 아, 왜, 하나 용리 뽑자. 그래, 나 할게. 하나, 둘, 셋. 아스파라거스. 무난하지. 나 집에 가스불 켜놓고 온 것 같은데. 아. 38분입니다. 제가 45분까지 이거 볼게요, 여러분. 공이 좋아. 오리발 몇 개 나왔어? 잠깐만, 야 너네 큰일 났다. 오리발 100개 나왔어. 아, 미친놈아! 아! 오리발 2요. 오리발 30개. 희망곰은 차돌박이 한 개. 차돌박이 그래. 차돌박이 한 개요? 야, 오리발은 100개고 차돌박이는 한 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포기해. 방송인가? 그 얘들아 맛있는 거 구조 올리지 마. 대충 먹고 그 2차 갈 거야. 고마워. 오리발밖에 없어. 오, 야 차돌 50개. 아니, 여우차. 와 근데 차도 50개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신발 내가 왜 이런 거 보고 있어. 오리발 대신에 오리발 추가요. 네 마지막에 오리발 하나 추가하고 이제 끝나니까 마지막까지 오리발이야. 아 이거 오리발 먹어야 되잖아. 야 근데 오리발 안 먹을 수 있어. 지금 차돌박이 새우도 엄청 많아. 오케이 오리발만 먹지 말자 우리. 뭐야? 아, 크랩이! 나 이거! 나 이거!
오리발이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오리발 한번 먹어볼게. 오리발 가자. 어? 오, 아니 이게 어떻게? 이거 태우도 완전 뜨거운 것 같은데? 잠깐만 리롤 건, 야 리롤 건. 리롤 건 한번 돌려줘. 뭐 멋지서 하실 건데? 야 리롤 멋지서 할 거야. 새우 돌릴 거야. 크랩. 크랩이 돌릴 거야. 새우, 오케이 새우. 가자. 가요 오리발. 이끄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건. 야 오늘 오리발에 24만 원 들어갔어. 어쩌죠? 이제 오늘 차돌박이 24만 원 버리셨네요. 차돌박이. 일단 와 더 하얘졌어. 여기다가 소금을 좀 풀고 소금을 좀 풀어야지 이렇게 쓴맛이 잘 빠져. 이제 쓴맛이 최대한 빠져야지 너네가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맞아. 소스 넣는 거. 한 조금만 먹을래? 너는 맛있어 지금. 달달해. 여기 우는데? 선생님! 선생님! 생강? 생강은 그냥 향이에요. 향 내려고. 생강은 좋아요. 향 내려고 쓰는 거예요. 아니 완전 종이장처럼 이렇게 얇게 자르는 거 대박 신기하다. 오 완전 신기. 이제 차돌볶음은 자 끝. 오. 이렇게 날려주시고요. 네. 상체들 먼저 놓고. 아, 참기름이랑 고추기름 되는 거예요? 어. 좋은 냄새. 상체에서 간장 넣고, 국간 넣어주고. 뭐지? 뭐지? 배고추. 기름 조금만 넣고. 나 이거. 그렇지. 우와. 빨리. 근데 있잖아 나 기대 하나도 안 했거든. 어. 겁나 맛있어 보여. 아니, 쑥갓이 볶으니까 맛있어 보여. 우미 언니가 제일 먹기 싫어했던 쑥갓부터. 쑥갓부터 먹어보고. 아니야 아니야. 먹어도 되지. 아니야 아니야. 일단 쑥갓부터 먹어봐. 아. 어때? 맛있어. 어때? 괜찮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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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 어린이의 쑥갓 편식 해결! 어? 극복! 맛있어. 밥이랑 먹어야겠다. 완전 화장을 밥 주세요. 야, 근데 다음 게 더 맛있어. 왜냐면 다음 거 고기잖아. 난 너 버섯부터 먹일 거야. 어, 너가 나 이제 쑥갓을 먼저 먹인 것 같아. 아, 내가 맛있었잖아. 어, 그럼 너도 먹어! 아, 내 뱃살! 아, 내 뱃살! 가슴이 뱃살 구워졌다. 자, 이런 식으로 기름 한번 내주고, 이제 야채들 익었으면, 옆에서. 참기름? 맛있다. 근데 용림치 보면 신기해요. 이거 무슨 양념이에요? 두반장. 아. 두반장에 설탕 좀 넣고 간장을 조금만 넣고 약간 달다. 엄청 달 것 같아요. 비행기 아. 와우. 향기.
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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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 씹어. 꼭꼭 씹어. 씹을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씹어, 씹어. 씹어, 씹어 줄게. 씹지 마. 그 정도 아니야. 맛은 안 나. 나무 껍질 씹는 것 같아. 정말 하나 없는데. 못 먹을 정도 그런 게 아니라 맛있는데 딱 그 더덕 맛. 약간 그 자연의 그 재료 맛이에요. 맛있어. 그 쓴맛은 하나도 없어? 응, 쓴맛은 아예 안 나. 진짜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안 나고 여튼 아까 생더덕 씹었을 때랑 완전 달라요. 여튼 뭐 고기랑 더덕이랑 먹으면 맛있어. 이거는 그렇게 많이 안 짜지. 짜! 짜다? 그래도 맛있어. 짠 걸 좋아해. 담영이가 마음에 드니까 다행이네. 응, 너무 맛있어. 일단 오늘 랜덤 재료 디펜스 재밌었죠? 이게 네. 막말로 이렇게 원래 랜덤으로 요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한번 해봤습니다.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콘텐츠로 준비를 할게요. 뭐 금유를 데리고 하든 뭘 데리고 하든 저희는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금방! 아, 반바 해야지. 반바!